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강도는 점점 점점 더 세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리거나 쿵 소리가 나도 소스라쳐 놀라는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 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시간을 보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순환하는 것이냐. 불교가 전생 후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순환하는데 기독교의 시간관는 직선으로 하나님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지금까지와는 그 차원이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섯 번째 봉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더라. 해가 검어졌다는 것은 일식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어, 달이 어, 붉어졌다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계기월식을 어,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큰 재앙이 일어날 전조로 여겨서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대 묵시문학에서도 이러한 것을 마지막 심판의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베드로도 이러한 현상을 마지막 심판의 징조로 언급하였습니다. 그 영향은 현대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어서 인터넷에서 개기일식으로 달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거합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시대의 종말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오늘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 일어나는 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대이변이 실제로 일어날까? 네,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정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산들 바람 부는 그 행복한 일도 산이 움직이고 하늘이 말리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절대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의 처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봉인을 뗄 때마다 뭐예요?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다 다 불행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사탄이 일으킨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럴드 시처목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 실려가는 앰뷸런스 속에서 멀리 들리는 십자가 소리 환청 듣습니다. 그리고서 결단합니다. 이 불행으로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불행한 일 역시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그 일들을 통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 경고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나 그러한 것들을 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남탓해버리고 상황탓해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어, 절대성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찬성에서 수천, 일어난 2008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6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사상 최고의 예, 그런 지진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도 예, 그러한 일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 아들 어, 손목 부러진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고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결단이 온 우주와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결정하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부모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뭐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막난이 자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심이 좋다, 최상급입니다. 토부라는 말 뜻은 첫째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 두 번째가 완벽하다입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흑수조로 태어났는데 뭐가 완벽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날 미치노 겐지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예. 표시하는 것은 살짝 웃음 지어 보이는 것과 눈 깜빡이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 장애인 평생. 그러나 그가 네 권에 엄청난 양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시 자체가 뭐예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미츠노 겐지가 하나님과 그 앞에 서서 이뤄낸 것들입니다. 돈 앞에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었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때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나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 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은 순교한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뜻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세우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열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이유,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열고 한것 중에, 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면서 사는지, 경제가 나빠서 정치기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스스로 내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 예, 고쳐나가는 거. 저는, 어, 목표가 개 목사입니다. 예. 개 목사가 뭐예요? 개그맨 목사. 예. 개 가수가 개그맨하고 가수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저기 성사학 당할 때 열심히 유모체 공부합니다.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울한 사람이고 또 싸나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쳐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장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근차근 따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특히 예배나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24 장로들과 의인들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자주 언급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예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의무,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상에 드리는 그 엄청난 예배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보관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된 하늘 궁전의 가득한 향 향내, 예, 좋은 냄새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내 네, 기도는 응답 안 받아요. 아니요. 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모든 성도들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뇌송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 기도들은 불과 함께 쏟자 일곱 봉인보다도 더 무서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세상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다. 예.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는 것은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왜 동의어냐? 네가 맡은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한테 앞길이 안 열릴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죄 많고 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그 엄청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지가 진동하자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살 길을 찾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몸부림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왕, 왕족, 장군, 강한자, 자주자. 자주자는 뭐냐 그러면은 평민이지만 자영업을 통하여서 자유와 부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 나는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바굴과 바위틈에 숨어들었습니다. 헛된 문부림. 살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습니다. 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네. 수많은 설교를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견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준행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준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샤 행하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먼저 듣고 행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행하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듣지도 않았는데 행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행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깊은 뜻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뜻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행한다. 네, 그럴 때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진노의 그큰 날은 성경에 여러 다른 명칭으로 언급됩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등등등. 자, 신약에, 신약에 이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땅 주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이땅 여러 재앙들로 그 심판의 징조들을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사도바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음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예. 뭐예요? 주의 날이 임했다 예. 주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 할때 제일 먼저 동심 예. 애들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이 이단이든 정통 목사이든 무조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포심을 조장. 이 요한계시록은 준비케 하는 책이지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아, 이 책도 다른 여러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책이구나. 마음속으로 느끼면은 요한 계시록 강해는 제가 성공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제발 벌벌 떨지 마요. 뭐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거라. 네. 왜냐하면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진실하고 끝까지 그것을 행한다,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으로 그냥 실행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때 어떻게 돼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 그렇게 가는 과정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되고 나는 어느 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사장을 그교도했죠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겸손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셨고 그 중에 더 낮은 종이 되셨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를 가장 높여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내가 저절로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의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복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다른 이들에는 두렵고 살떨리는 진노의 날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행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 되셔야 합니다.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뭐 때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그냥 꾸준히 두벅두벅 두벅두벅 두벅이가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하게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곡케 하시리라. 견곡케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준행의 증거입니다. 준행에, 준행할 때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야약이 되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미우면서도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만 하다. Trustable 얘기에요. 사람이 또 그리스도, 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날에, 우리 주의 날에. 아까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지만 바로 그 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되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예. 막 그거 생각합니다. 나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나저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됐어. 예.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찬사를 들어라, 듣게 되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사를 듣는 거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커다란 상급입니다. 간디가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도와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과 방해해서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 둘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예. 이토록 진노의 큰 날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큰 날이 됩니다. 가장 기쁜 날. 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묵묵히 뚜벅이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 요즘 있죠. 전 세계가 불황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경제가 나빠서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자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이 도래가 경제가 나빠서 정치가 나빠서 누구 잘못이야 따지기 이전에.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대로 그냥 뚜벅이가 되어서 견디고 서로 격려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새 시대, 지금은 새 안과 새 땅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옛 세상에 대한 파멸이지만 지금 모든 어려움들은 뭐냐 그러면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힘께나 썼던 사람들 옛날에 성공했으니까 옛 방식대로 대처하려고 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준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응. <laughs>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 도와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래하여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그 아름다운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